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새벽 편의점 먹방입니다. 1시 14분이에요. 오늘도 김없는 생얼. 오늘도 편의점을 털어볼까요? 처음에 진한 보라색이었는데 색 빠지고 지금 완전 이뻐졌어요. 근데 촬영을 많이 못했다는 슬픈 현실. 다음에는 CU 아니면은 이마트 인스타 편의점을 가야지. 헤이나 편의점 입사. 1시에 꽉 차있다고 했는데 꽉 차있어. 대박. 여기 사장님이 1시에 오라고 했거든요. 1시에 꽉 차있다고. 진짜 꽉 차있어. 새로 나온 도시락이 우동 명란이 이게 새로 나왔고, 제가 이제 어플 들어가서 새로 나온 거 확인하거든요. 이것도 아마 새로 나온 거고. 신메뉴를 한번 먹어볼까? 아보카도 요거나. 최근에 도시락을 안 먹어서 도시락을 먹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찬만한 도시락. 크닭 도시락이 좋은데 그냥 밥이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도시락이 없어. 오늘은 뭔가 짜장이 땡긴단 말이지. 짜장. 꼬꼬면. 오랜만에 꼬꼬면 먹읍시다. 꼬꼬면 받고. 아니야, 그냥 하나만 먹자. 감자면. 여기 콜라겐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겐 덩어리는 빨로 대체를 하고 수육을 먹읍시다. 아, 먹어. 전자레인지 20초. 머리고기는 원래 차게에서도 먹으니까 새우젓이랑 비닐장갑이 있어. 닭발 원래 통째로 돼 있는 건가? 옛날에 한때 흰색 국물 라면 유행할 때 꼬꼬라면 진짜 맛있었어. 청양고추 넣고 후추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 인자면은 내가 태어나서 한 15번밖에 안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면발이 쫄깃쫄깃했어. 닭발은 개수는 많이 없는데 어동탕이에요. 불맛은 나는데 불닭 정도의 맵기? 제육도 기름기가 은근 있는데 비지가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어묵볶음, 소야 3개, 김치, 계란후라이. 완숙은 아니에요. 살짝 반숙. 머릿고기. 그냥 오돌뼈 있는 부분? 그리고 편육이랑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편육 살 걸 편육이 가격이 조금 더 싼데. 새우젓 한쪽에다가 감자면. 감자면은 전자레인지 돌려도 된다고 나와있어요. 꼬꼬면 생각이면까지 잘 먹겠습니다.
많이 있어. 솔직히 김에다가 감자를 꼬면이 옛날에 내가 먹던 그 맛이 아닌 것 같아. 내 입맛이 변했나? 옛날에는 도시락 마다 수저 젓가락 입는데 요즘엔 없어졌어. 일회용품 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초등학생 분이신가봐요. 사장님께서 영상 보고 찾아오시는 손님도 계시는데요. 사장님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하더라? 나는 3개 해놓을 테니까 찾아가세요. 여기서 제가 항상 편의점 먹방을 찍잖아요. 이 편의점을 알아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손님들도 늘어났고, 그래서 사인을 해달라고 이제 종이를 맡기고 가신 초등학생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사인을 방금 해드렸는데 사장님께서는 손님도 늘어났고 이제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뭔가 민폐에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혹여나 앞으로 저희 신쿵이 여러분들이라면은 들러주시는 거는 저야 감사하죠. 영상 찍는 것도 좋아해 주시고 저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해주시니까 그런 건 좋은데,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시지만 제가 마음이 조금 그래가지고 좀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약간 조금 마음이 조금 쓰여서 그래요. 기회 되면 만나겠죠? 편의점에서도 신쿵이 여러분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평소와는 조금 달라져가지고 저도 오늘 조금 고민을 했는데, 옛날 구도만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큰 삼각대를 좀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야외 촬영에서도. 아무쪼록 촬영 부분은 제가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더 좋은 영상 앞으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꼬면이 약간 미스테이크였던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나머지는 뭐 그냥 너무 맛있었다, 오늘은 크게 없이 그냥 무난무난 했어요. 아쉬운 거는 신제품 도시락이 이 편의점에는 별로 없었다. 신제품이 몇 개 안 나오긴 했어요. 신제품 항상 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어떤 신제품이 맛있을지. 오늘 말이 길어졌지만 오늘 배불러 향기 뚝딱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